시장 가기 걸어가기 왜 걸어갑니까 거기를? 왜 월 내일이냐고요? 그니까요. 아씨. 집중이 안 되네.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부터 와음령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신경 건드리는 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합니다.
死ねー! 아니 직장이냐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평범한 사람 장애인 만드네.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씨. 급할수록 더 급하게. 그게 바로 제 삶입니다. 급할수록 더 급하게 가라. 급할수록 더 급하게 가라.
와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귀찮게 하네, 저 씨. 네, 1타 강사 몽, 1타 강사 모드, 1타 강사 모드. 할수록 더 빨리 가라.
급할수록 더 빨리 깨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타 강사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마리오 1타 강사라 강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미있어? 오, 위험해, 위험해. 야,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려. 라디오 오다니까 장난 아니에요? 온몸으로 게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몸으로 게임하기. 햄버거가 와퍼인가요? 와퍼... 와퍼랑 빅맥이요. 네, 와퍼랑 빅맥. 소리 안 난다고요? 에? 소리 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리오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진심 모드예요, 진심 모드. 네. 진심 모드예요, 진심 모드. 진심 모드입니다, 진심 모드.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마리오랑 혼연일체가 된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원래 더 네. 잘 안 죽고 그러거든요. 방금 전까지는 그냥 네 재밌는 방송인의 모습이었고 지금 흉폭한 네 와모의 흉폭한 와모의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고다우
여러분들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 반응이 그닥 좋지가 않네. 네, 혼연일체 됐습니다. 혼연일체 지금. 혼연일체 됐어요. 혼연일체. 하박국님 안녕하세요. 나 어디 갔어? 뭐야? 어? 아, 여기 있구나? 아, 깜짝이야! 아니, 나 살아있는 줄 알았어! 왜? 이딴 경우도 있네. 여기를 원래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플레이 안 해요. 네, 지금 깨고 싶다는 간절한, 네,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안 올라,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알았어. 저렇게 됐나? 강사도 몰랐던. 마리오 1타 강사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 저 계속 올라갈 수 있나 보네. 하늘 위로.
아, 제발. 수고 많이 하였다. 아, 진짜 아까 전에 너무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진짜 와. 진짜 너무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방금 전에 살짝 제 네, 본 실력을 살짝 보여주고 말았네. 제 실력을, 제 진짜 실력을 잠깐 보여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원래 힘을 숨기고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고 말았어요. 진짜. 다시 강추해야겠다. 아까 진짜 너무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네,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본 실력을 지금 살짝만 꺼냈는데. 다시 고민해야겠다.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 이게 좋아야 돼. 핑계거를 잘 만들어야 돼. 이게 다, 네, 여러분들. 이게 다, 이거 스킬이에요, 이거. 이게 다, 네, 스피치 스킬이에요. 아시죠? 핑계거리 잘 만드는 거. 왜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하냐고요? 저 여자 앞에서 말하는데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많았어요. 그렇지, 약간 저 여자애들하고 얘기할 때 듣는 게 그거예요. 취조하러 나왔냐고. 네. 제가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네. 취조하러 왔냐고. 아니요, 그분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그분하고 잘 안 됐어요. 네. 다른 여자 또 네, 채팅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대화 중이었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톡한다고 하고 그리고 네, 알았습니다. 퇴근해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 아, 그때 제가 방송을 켜가지고 안 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을 틈이 없어요. 지금 그딴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지금 여친보다 이게 더 중요해. 여친 만드는 거보다 내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먼저야. 제 실력을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짜 실력. 아! 와, 이 개새끼.
아 이거 입 털면 안 되는데 입 털면은 진짜 입 털면 안 돼. 털지 말자. 가만히 그냥 게임하자. 입 털지 마, 입 털지 마, 제발. 옆차, 옆차기의 달인님 빨리 방송 켜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개빡치니까. 네. 저보다 잘하면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평생 강퇴 안하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보다 잘하면. 네, 빨리 계열 받으니까 개빡치네. 계열 받아. 내 안에 악마가 진짜 말같이 나는 썸은 어디까지 진행됐어? 썸 아닌데요. 썸 아니에요. 아 진짜 개같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 시작부터 썸이 되겠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아.
아직 만났지 않았다 X. 평생 만날 수 없다. 아니요, 상처뿐만 남는 거 아니에요. 네. 1타 강사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왜 상처뿐만이 안 남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 네, 저보다 게임 잘 하시면 방송 키세요. 그러면 저보다 잘 될 거.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아니 이거 깨봤자 삼류 강사라니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말을 불라도 첫단식으로 씨. 아! 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네 그니까요. 저 오홍 오홍이의 경고입니다. 네. 야, 네.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은 네, 바로 강퇴입니다. 한 번만 더 네 이상한 소리 하면은 상태예요. 아셨죠? 조심, 알아서 조심하세요. 알아서 조심하세요. 알았죠? 저 지금 분노 게이지 네, 폭발하려고 하거든요. 이치크쇼 남해야갔대. 아! 와 씨 똥꼬를 갖다 그냥 물어버리네. 그때 너무 짧았다고 느꼈어요. 네, 옆차기의 다리님.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4시간은 솔직히 방송 시간으로 너무 짧잖아요. 4시간하고 방송 끝내기 너무 짧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더 죽어가지고 좀 더 플레이 타임 늘려야겠다 이번에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더 죽은 거예요. 아셨죠? 구름이 하나 둘
3개, 4개. 엘스야, 드디어 깬다. 깨는 거 보여줄게. 거의 다 왔어. 이제 진짜 방심 안 할게. 내가 최고라는 방심 이런 거 안 할게. 이제 엔딩 보자. 월드 7이요, 월드 7. 월드 7까지, 월드 7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다시 월드 7까지 왔습니다. 저 빡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진짜 집중해서. 진짜 초집중. 아무가 컷셔야 방심을 하게. 오늘 올 수 있냐고요?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방심했다. 내가 최고라는 방심. 그 방심 이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깨겠습니다 이제. 문희 형님, 근데 오늘 깨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왼쪽. 자, 왼쪽 길로. 왼쪽 길로 두 번 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이쪽으로.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가서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가고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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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리고 왼쪽 내려와서 왼쪽 위로 올라가서 끝. 아 그래요? 망씨가 내 아침에 간대요? 새벽에 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절교한 거 아니고요. 네. 절교한 거 아니고.
망씨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만 깨면 돼.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왕씨한테 오늘 가자고 얘기해줘요. 새벽에 불쌍한 불에 안 죽은지 궁금하다고요? 불에 안 죽어요. 네, 불에 안 죽습니다. 불쌍한 무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용암에 빠지는 거 말고는 무적이고요. 용암에 빠지는 거 말고는 네, 무적이에요. 뭐야 이거 왜 맞아 이게.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오홍님, 네, 오늘 이후로 방송 못 보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오홍님, 이제, 오늘부로 이제 방송 못 보실 거예요. 네,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여기는 원래 제가 그냥 달릴 때는 이거 안 쓰고 그냥 날라 그냥 가거든요. 그냥 진행하는데 안전하게 깨기 위해서 날아가는 선택을 해줍시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여기는 괜히 내 헛짓거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 써가지고 날아가세요. 아니 그 중에서도 와무가 제일 재미없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열받네. 이 다음 맵도 피 쓸 거냐고요? 이 다음에? 다음 맵이 뭐였었지? 이 다음 맵 피 안 써도 되는 맵이잖아. 이 다음 맵 피를 쓸 필요가 있나? 아니야. 내가 최고라는 방심을 하지 말자. 여기 원래 여기도 피 안 쓰고 깨는데 자 피가 지금 몇 개 있냐. 내가 최고라는 방심을 하지 말자. 내가 최고라는 방심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티라노스님 아니 그러면 거기 방송 가서 보시던지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네? 재미없으면 에? 재미없어 왜 보고 있어? 오씨 열받네 갑자기. 어서장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기타 강사라고 하기엔 플레이 품격이 없네. 아 제가 속성반 강의할 때 진짜 1타 강사의 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성반 강의할 때 진짜 그때 보면 와 진짜 와무 진짜 졸라 잘하네. 예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약간 이렇게 다 깨는 거보다 속성반이 전문이어가지고 빠르게 깨는 거 그게 전문이어가지고 여기서 맞아도 돼요? 저희 반 진도는 느린가요? 네? 저희 반 진도요?
원래 여러분들 복습을 차분히 하면서 해야지 진짜 네, 단단한 그런 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복습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딱 잘 이해를 하고 한번 딱 보여주고 야 이거 해봐 그러면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이 아니요, 선생님이나 아니요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도 네. 그 직장 상사가 한번 딱 보여주고 한다,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제 강의는 네, 실속이 한번 봐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오답과 네, 오답노트 네, 오답노트와 여러가지 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복습 시스템. 이게 바로 와무의 강의의 장점이죠. 아까도 깼었는데 진짜 어이없는 실수해가지고 죽은거예요. 아, 아까 진짜 아까 한 2시간 전에 아까 이미 다 깼어야 되는데 2시간 전에 다 깼어야 되는데 진짜 어이없는 미친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뭐냐 팔이 부러진 그 정도의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아니 미쳤습니까? 자 이제 피버프 이거 빨고 어우 위험했다. 맞을 뻔했네. 자 이런 식으로 통과. 1타 강사 와무 강의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네, 신기한 장면들 네. 네, 놓칠 수 없겠죠? 1타 강사 와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네, 신기한 장면들 이거 어디 가서 봅니까? 일단 마리오 네,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이건 잘 몰라요. 아 편하다 깼다 드디어. 아 귀엽겠네. 한 손으로 해도 이기죠? 피 날개 먹으면 이렇게 돼요. 피 날개 먹으면은 이렇게 돼요. 피 날개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아 진짜 아 힘들었다 진짜로. 아 어떻게 이 게임을 이렇게 힘들게 했냐 진짜로. 아 진짜 아 강사 자격증 따놓고 난 다음에 너무 해이하게 있었네. 네 네 노다이 성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는 거 노다이 성공. 처음부터 끝까지 깨는 거 노다이 성공. 에스테야 성공했어! 여러분들 진짜 진이 다 빠지네. 진이 다 빠져.
서장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감사 자격증 갱신시험 한번 보고 와라. 왜 네, 강사 자격 갱신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강사 맞잖아요. 아 힘드네. 아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톡 보내는 건 좀 아니겠지? 자 여러분들 네, 속성반 강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요거 다 깼으니까 속성반 강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성반 강의 블레이드 오브 다크니스 찾아보고 있으면 올릴게요. 영상이 날라간 것도 꽤 많아가지고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클리어했어요.